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대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또 주말 브이로그로 찾아왔고요. 오늘 제 일정은 또니라는 제 중학교 친구랑 만나가지고 점심에 카페에서 뭐 얘기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다가 저녁에는 서플라이스 그립 아시죠? 그 서플라이스 그립의 대표 장재영 대표님이 계신데 그 대표님을 만나서 운동도 함께 하고 오늘 3일절이라서 태극기 들고 다니는 운동도 함께 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또 경대다운 모습으로 돌아왔고요. 이제 봄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고 그래서 오랜만에 패딩을 안 입고 그냥 코트 비슷하게 이렇게 가볍게 입고 가고 있습니다. 디큐브 시티에 도착했고요. 이제 카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이랑 디큐브 시티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내가 드디어 짐 박스 앞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중간에 엄한 곳 가가지고 다시 택시 타고 오느라 조금 걸렸고요. 그래도 약속 시간에는 늦지 않았고 짐 박스가 오픈한 지 3일밖에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깔끔하고 잘 돼 있고요. 이따가 그 대표님께 한번 짐 박스에 대해서 소개를 저는 네. 배우러 와가지고 뭘 배우러 오세요? 진짜로 저는 진짜 오늘 저랑 어디 부위를 하실 건가요? 네 등가슴으로 할까요? 등가슴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1호 학번이고요. 여기 짐박스에서 지금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가슴 운동은 저희 센터에 있는 좋은 기구인 해머 MTS 기구를 이용해서 인클라인 그리고 미드 디클라인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네, 일단 이렇게 하고 이따 또 생각하는 대로 또 찍고 네. 아, 저는 네. 저의 등 운동은 등 하부 위주 네. 하부 위주로 좀 라인을 만들 수 있는 저희가 맥그립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타겟 부위를 좀 다르게 해서 해보고 재밌게 네. 하려고 알겠습니다. 데드 생략 할 거예요. 제가 데드를 이제 안 해요. 허리 아프고 네, 허리가 아파가지고 데드를 접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네. 날씬해 보려면 등이 있어야 돼요. 네? 등 상부뿐만 아니라 하부가 돼서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딱 잡혀야 돼. 하부를 네. 하시려면 이렇게 언더로 잡고 네. 네. 웜업을 140파운드로 하시네. 이게 웜업이래요 지금. 네. 네. 좋았어. 좋았어. 해볼게요. 안 돼요. 안 돼요. 조금 줄여서 할게요. 이게 보니까 안 당겨져요. 오 몸이 진짜. 지금 저희가 미니 게임으로 벤치 프레스 60kg 몇 개까지 할 수 있나. 룰은 간단해요. 그냥 저희 그 뭐 파워리프팅 룰도 아니고 보디빌딩도 아니고 그냥 가슴 찍고 올라오게 해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몇 개까지 할 수 있는지 중간에 쉬는 거 없이 그냥 쭉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